다현씨 간다. 애널 해봤어? 아니. 존나 티난다잖아 이거. 입이 삐뚤어지잖아. 어. 누가 봐도 한 천번 한 사람 같은데. 그래서 전 남친들 다 알아요. 뭘 해봤는지. 다 옆으로 하는 거 좋아해 그러면. 아니. 부부가 함께 연인이 함께 듣는 방송 섹스리 타파 프로젝트 오늘 뜨거운 밤 오뜨밤 시작합니다. 네, 아,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예, 근데 여성분들 얼굴 뭐, 옷차림은 다현 씨 빼고는 다시 어떻게 더 답답해져 가는 것 같아. 너만 여름이야. 아니야, 아니, 어떻게? 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벗어요? 어, 뒤에. 벗으면 되죠? 벗으면 되죠? 어, 뭐야 또. 벗으니까 느낌이 비슷한. 통일성 있게 가자 우리. 그럴까요? 다 멋있어요. 통일성 있게 가자. 어. 저는 너 진짜 운동복이잖아. 왜? 전 진짜 운동복이에요. 셋이 무슨 셋이 옷을 맞춘 것 같네. 탑에 레깅스예요. 와, 현주아 배 진짜 멋있다. 복근. 왜요? 아니 쟤는 외투는 다 그냥 일반 외투를 입고 다니는데 안에는 다 운동복이야. 오, 이게 어울리네. 그 다른 방송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쟤는 삶은 히어로물이야. 그 무슨 말이에요?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처럼 아~ 안에 수트를 입고 다니고 필요시에 항상 벗고 운동을 갑자기? 하잖아. 여기가 에어컨이 너무 세요. 어. 아. 야 덥게 해라. 야. 다른 데는 다현 씨 나면 에어컨을 꺼버립니다. 아. 벗어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 그 뭐냐 요즘 확실히 스타일이 레트로라 그래가지고 옛날 스타일이 다시 유행하잖아요. 다현 씨 스타일 보니까 옛날 그 이효리 씨가 애니콜 광고하던 시절 같아. 아 맞아 맞아. 머리 약간 바지도 약간 힙한 바지. 머리 따은 거랑 그 옛날 애니콜 광고하던 시절 이효리 모습. 잘 안 해요. 그럼 그 시대 사람인데. 얼마 전에 이 얘기를 또 하네. 워터밤. 아. 공연을 한 거예요. 거기 춤추는 걸 인스타에 올렸는데. 근데 잘 잘못 봤나 봤어. 춤을 막 와 연체동물이야. 아니 우리 클럽 갔을 땐 그렇게 혼자 안 추더니. 아니, 근데, 아니 그런 데서 출 사람이 아니더라. 그래. 그래서 안 춘 거였어. 그때 우리도 얘기했잖아. 이게 입금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왜 여기서 쓸데없이 출연 낭비하면서 춤을 춰. 난 그때 그 눈빛을 봤거든. 여기서 막 여기는... 이런 춤을 춰요 막. 여긴 나의 무대가 아니야. 한 개도 안 추고 갔어. 이렇게 쳤잖아. 이렇게. 보자 어디 봅시다. 뭐. 트월킹 같은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너무 춤추는 거 창피해가지고. 진짜지.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 화면에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화면 좀 보셔야 돼. 야 여기서 이제 무대에서 이제 올라가지고 물총 쏘면서 이렇게 뒤에 물총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냥 그 잘 추는 게 아닌데 멋있다. 잘 추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면서 당당하게 보여주죠. 자신이 아니라 DM으로 계속 나는 DM 연락 자체를 처음 했는데 이걸 보고 나는 유다현이 되게 뻣뻣한 여자인 줄 알았거든. 그냥 봤을 때 아유 예, 기본 가다가 있지. 상하체가 따로 놀더라고. 아 잠자리에서 대단하겠다. 그걸 네가 왜 상상하냐. 아니 보이는데 어떻게 거기 보면 엉덩이가 부각돼서 상체는 앞으로 가고 엉덩이 뒤로 빠졌다. 아, 트월킹 합니까 트월킹? 아유 뭐 좀 거의 트월킹이었어 그 춤이. 좀 조심스럽게 한번 부탁드려서. 이제 카메라에 대고 어떻게 한번 지금 하라고요? 트월킹 한번 부탁드려도 됩니까? 느낌만 살짝. 보여줘요? 느낌만 살짝. 카메라 저기 대고. 느낌만. 와. 어? 야, 너 민기한테 그러지 마. 야, 느낌만 오케이. 선이 근데 선이. 이쪽으로 거의 이것만 돌려 이렇게. 앞뒤보다는 좌우가. 앞뒤 너무 창피하네. 야. 이거 제가 안 봤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잘했다 민기야. 민기야 잘했어. 제가 여자 SNS 보는 이유가 있어. 아니 보면. 그 좋아요 표시한 거에 보면 이런 막 여성분들이 섹시한 옷 입고 춤추는 영상에는 꼭 제 아이디랑 창석이 아이디가 있어요. 아 진짜? 아니 근데 정민이도 알아요. 아니 뭐 다 누르진 않아요. 나도 눈이 있는데. 모르는 여잔데 좋아요를 누르는 거야? 아니 모르는데 나 누른 적이 없는데 왜 가끔 의도치 않게 이렇게 올리다가 눌리는 경우 있잖아. 맞아. 그런데 생뚱맞게 눌려서 너 걔 거 왜 눌렀어요? 가보면 나도 모르게 눌려져 있고 뭐 그럴 때가 있긴 하더라고. 구차한 변명이고요. 형은 어떻게 그렇게 실수로라도 안 눌러? 나는 나는 저기 뭐냐 절대 그 손 조심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야 진짜. 일부러 찾아가지고 이렇게 싹 잡아서 이게 그래서 빈 틈. 아 맞아요. 빈 틈으로 딱 안 걸리게. 맞아요. 이게 오른쪽으로 해야지. 뭐 가운데 이렇게 하다가 아,
한번 눌려. 눌리더라고. 혀로 올린다는 얘기겠어요. 혀로 사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싹싹 올리는데. 나 그래갖고 지금 정민이한테 지금 계속 시달리고 있어. 근데 나도 누른지 몰랐거든. 네, 다현 씨 인스타에서 많이 방황합니다. 이 정도 눌러도 되는데 누를까 말까. 내가 마음으로는 벌써 몇 번 눌렀는데 안 누르는 거예요. 아, 못 누르는 거예요? 너무 야하면 비키니나 이런 거? 아, 그게 아니라 아내가 또 누른 거 갖고 뭐라고 하더라고. 그지? 그래, 그럴 수 있지. 싫어할 수 있지. 왜냐면 내가 또 옷 제대로 입고 있는 건 그냥 넘기면 안 되더라고. 네, 아니 뭐 좋아요 누르고 싶은 것들이 딱 있는데 그런 거 다 누르면 내 성향이 너무 드러나잖아. 그런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네. 아니 근데 이거 영상 엄청 떴죠? 아니 근데 이 이렇게 시에나 걸즈를 가면 항상 이런 춤을 틱톡을 하기 때문에 계속 찍어서 저희는 그냥 아무렇지 않긴 하거든요. 아, 주위에서 계속 아 너 다현이랑 친하지 마 왜 계속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가지고 막 되게 부럽다 그래가지고. 벌써 5년째래요. 5년째 이걸 5년째 하고 있는데. 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꽤 됐죠. 내년쯤엔 다 같이 가봅시다. 네. 클 페스티벌 이런 건 언니 괜찮아요? 나 내 나이도 안 돼요? 나 나이 검사해요? 야, 지금 살짝 매긴 거였는데 지금 부담스럽다. 왜냐면 언니 다시 한번 해주세요. 두 살 어려졌잖아. 아니, 아니 테이블을 그렇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서있기 너무 힘드니까 테이블을 보통 잡는데. 아니 저 누나 이제 만 나이 돼서 49이에요. 마흔 내려갔어요. 서있기 힘들까봐 언니가. 의자 하나 준비해줘요 그럼. 앉을 수가 없는 뭔지 알죠. 그 테이블 값이 또 엄청 비싸. 엄청 비싸. 1,000만 원 넘어가고 그래요. 오, 네. 그래서 와서 테이블 잡아주면 거기서 놀고 붕업 되죠. 좋긴 한데 이게 너무 비싸서. 아 테이블 분들이... 하나 잡고. 아 네. 그래요 잡고 갈게 그러면. 아니 나만 해도 힘들어. 나만 해도 나도 못 써 있어. 나도 이제 무슨 페스티벌 있으면 항상 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하루 이제 매년 다르더라고. 이게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그래, 놀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저는 막 텐트까지 다 가지고 다니면서 막 텐트 치고 놀고. 아, 진짜? 그랬거든. 진짜 그 말 하고 싶은데 저도 젊어서 놀아야 된다고. 왜냐면 제가 이제 현조랑 같이 푸켓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기서 바나나보트 타고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지금 여기에 담이 약간 실고 걸렸어요. 여기 갈비에. 네. 그래서 웃을 때도 힘들고. 아, 진짜? 네. 화장실 할 때도 기침도 부러진 거 아니군. 약간 실근 같은 게 지금 그렇더라고요. 이제 뭐 길고 굵은 건 전혀 감당이 안 되는 몸이 된 거예요. 이제 바나나보트도 못 하고 동네 주점에서 번데기 탕이나 먹어. 원데기도 어디에요? 감사할게요. 아니 진짜로 이제는 옛날에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잘못하면 내 몸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 아마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 되면 우리 아마 올라가 있을 테니까 이야기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남자 멤버들끼리 그 놀이공원 가가지고 영상 찍었거든요. 아, 진짜? 와 못하겠더라. 재미있는데 체력이 힘들지? 체력이 안 돼. 다 탔어요? 아니 뭐 이제 롯데월드 협찬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처음에 이제 그 컵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컵 애기들 타는 거. 아 뭐야 그거 너무 귀여워. 어지럽잖아. 근데 그거 타고 전민기 실신해가지고 옆에서 부채질을 붙여주고 나 어지러워가지고 못하겠는데. 아 진짜 아니 그 당일날까지도 우리 몰랐잖아. 정성 있고 전 그걸 하물며 되게 정중한 뭐 그런 행사인 줄 알고 머리까지 이제 정장 입고 갔어요? 정장 입고 가려만 정장을 입고 오래 우리한테 선생님이 정장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를 투투업 해가지고 헬고 간 거야? 엄청 뭐였지? 엄청 비싼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겠다 약간. 어디 막 내가 너희들의 꿈을 이뤄주겠다 그랬지. 맞아 그래서 잠실이 아니라 시그네일로라 그랬잖아. 그치? 시그네일 꿈과 모험의 나라 그쪽 앞에서 했어. 그래갖고 와 우리 신난다. 얘들은 뭐 스위트룸 가가지고 룸서비스 코스로 먹고 막 이런 거 상상하고 왔더라고. 바로 그 앞에 이제 롯데월드로 데려가가지고 자이로드롭 이런 것도 탔어요? 탔어요. 진짜?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저는 고소공포증이 심해요. 얼굴이 헐게 찔려가지고 탔어? 여기서 탔어. 여기 더 하얘졌어요? 탔어. 그거 한번 타면 너 이제 인기 수직 상승이다. 네. 성공한다 그랬더니 바로 타더라고. 가스라이팅을 엄청 하더라고. 그러니까 타더라. 야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못 타거든. 아 탔어요.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체력적으로 힘들긴 했는데 와 이렇게 정장 입고 뭔가 약간 어느 정도 성공한 느낌으로 딱 가니까 재밌긴 했잖아 솔직히. 재밌긴 했잖아. 애 없이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런 거 우리 나이 때 남자들이 친구들끼리 놀이공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난 그런 로망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분명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리만족 시켜드리고 싶어서 맞아요. 갔던 거죠. 예 어쨌든
아, 뭐 많이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올라가 있을 것 같네요. 이거 올라갈 때쯤에는. 그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사연 기억나실 겁니다. 18살 차이가 나는 커플인데 그 원래 뜨거웠는데 동거를 하면서부터 뭔가 좀 식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섹스리스가 됐다. 그 고민을 토로했던 사연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 후기 사연이 왔습니다. 자, 민기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제 사연에 진지하게 조언 주신 오뜨밤 멤버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결혼은 둘 다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혼을 바로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나이가 많아서 결혼이 급하다는 이유로 여친의 20대를 가사와 육아로 보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서로 합의하에 여친이 30살이 될 때 결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거가 두 번째입니다. 20대였지만 그때도 4살 어린 여자와 부모님들 허락하에 동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땐 20대여서 그랬는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M장님 말씀대로 제 나이가 이젠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듯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여자친구에게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차라리 방송을 같이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같이 봤어요. 잘하셨네. 전민기님이 사연을 읽은 직후 동거를 잠시라도 멈추면 어떻겠냐는 말씀과 M장님이 동의하는 부분에서 여자친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거를 결심하고 서울에서 광주로 올 때 마음의 결심이 컸고 따로 떨어져 산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다. 더욱이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살기는 절대 싫다더군요.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미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애 초반에 비해 아예 섹스리스가 된 부분에서는 서운한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거 초기에 임신의 걱정으로 콘돔을 사용하면서 제가 사정을 힘들어하는 걸 보고 서운함보다는 이해가 더 됐다고 해요. 여자친구는 주로 여자분들의 의견에 많이 공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저 모르게 욕실에서 혼자 해결해왔다고 합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결론이 났는데 일단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섹스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서로의 자위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오, 좋네. 좋아. 이거 좋아. 그래서 하드레빗에서 저는 텐가 제품을, 여자친구는 삽입할 수 있는 자위기구를 골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섹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생길지도 모르니 서로 노력해보자고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대화를 하다보니 마음이 서로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진전된 상황도 후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추신, 대화가 끝나갈 때쯤엔 여자친구가 오뜨밤 다른 영상도 보기 시작하던지요. 저희가 원하는 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단 새로운 구독자 영업이 됐죠. 그리고 하드랩이 광고 제품 팔았죠. 자, 그리고 이 오뚜밤을 같이 보면서 다시 뜨거워졌죠. 저희가 원하는 게 다 해결돼. 야, 이 꿈 같은 후기가 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혼자만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같이 보자고 말 꺼내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연인이나 부부는 이거 좀 같이 볼 필요가 맞아요. 진짜 강추다. 꼭 봐야 된다. 저희가 처음 시작 때부터 외치잖아요. 부부가 함께, 연인이 함께 듣는 방송이라고. 자, 너무 뿌듯합니다. 자, 두 분 아름다운 사랑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마음에 드는 제품 고르시고 서비스로 저희가 하드랩이 제품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원하는 거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두 분이 하나씩 구매하시고 추가로 하나 더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사랑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서로의 자유를 도와준다. 이거 괜찮거든. 섹시하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제 자위를 도와준 적은 있는데 난 여자친구의 자위를 도와 왜냐면 자위를 돕다가 무조건 하게 되잖아. 그치. 자위를 돕다가 하면서 손 안 하면 안 돼요? 손을 왜 땀뿌리냐고. 아니 근데 그치? 자위 도와준 본 적 있어요? 나는 없거든. 그러니까 자위로 시작해서 자위로 끝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자위 개념이 아닌 거지. 그것만 해 무조건 세트 메뉴로 갔지. 그러니까 과정 아, 둘 다 없죠. 네. 왜냐면 남자의 자위는 사정을 하는 순간 마무리가 되면서 끝. 네. 그렇지. 아. 네. 근데 여자친구의 자위는 한 번 보내주고 두 번째 이제 나랑 하면서 실망하면서 마무리 이렇게.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날 이제 해주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하기 싫다가도 사실 자위하다 보면 무조건 쓰거든. 네. 그때 넣어요. 되게 좋아. 그러니까 넣는다고 그때. 너무 좋아. 안 넣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늘 코스로 갔기 때문에 자위만 도와주는 건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네. 어때요? 자위만 받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는 것 같아. 그냥 그쵸? 굳이 자위를 할 필요도 없고 남자가 있으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자면 저는 실제가 좋아요. 실제. 건드리는 거 싫어요. 깔짝깔짝 되는 거. 실제 섹스를 하면 여자분들도 에너지 소모가 있잖아. 아, 그렇지. 그런 게 귀찮은 날.
남자친구는 그냥 깔끔하게 자유로 마무리할 때는 남자친구 도와주고 딱 빠질 수도 있지. 어. 너 저는 되게 많은데 차 타고 가는 경우에 차를 대고 타는데 이제 시간은 짧고 저는 너무 이제 좀 하고 싶고 그러면은 가면서 손 뻗어가지고 남자친구가 우와. 혹은 진짜? 남편이 짧은 시간 그 차는 야, 남편분을 억지로 넣어준 느낌은 뭐죠? 그 차는 남자친구가 억지로 들어와야 되는데 남편이 겨우 자리 마련해서 약간 살짝 내어준 그러니까. 느낌? 피디님 앞에는 이제 잘라주시고 그냥 남편만 살리세요. 요거까지 세트로 살리면 돼. 다 살리세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이제 한번 가잖아요 꼴까다. 그럼 뭐 이제 손으로 뭐 가슴도 만져주고. 아 근데 궁금하다. 남자들은 사정 끝나면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시 이제 시작하기까지의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네. 근데 여자분들은 한 번에 여러 번 도달할 수 있죠. 있어요. 그 있잖아 멀티 오르가즘이 있다고 하죠. 진짜? 여자들은. 네. 남자들은 오르가즘이 한 번인데 여자들은 멀티 오르가즘. 그러니까 자위로 한 번, 남자친구와의 직접적인 섹스로 한 번 이렇게 두 번까지 가능해요? 어,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지. 자위도 아, 가능해요? 자위도 조금 쉬었다 다시 하면 또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남 여자들은 막 계속 막 이렇게도 돼? 네. 근데 여자도 자위하면 좀 지쳐요. 남자들은 정액 쏘는 순간 약간 기가 나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 아니, 현타가 어때? 온다 그러잖아. 여자들은 어때? 몸이. 여자들은 자위하면? 절정의 순간 이후에 현타가 없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확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때 딱 극명하게 드러나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여자는 여운을 즐기길 원하는데 남자는 바로 입에 담배 물거나 화장실로 바로 가잖아. 그렇지. 끝나고 난 다음에 여자는 그러니까 저는 남자가 계속 쓰담쓰담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같이 옆에 있어 주길 원하고. 후토크가 중요하구나. 언니 아, 다현 씨는 바로 담배 물어요? 아니, 맛담도 괜찮죠? 페스티벌이 된다는 느낌인데. 나 내나 19땡 해야지. 저는 약간 여운의 그 남자는 빨리 끝나고 저는 좀 늦게 끝나니까 그 남자가 마무리가 돼도 이제 조금 나를 만족시켜 달라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지금 후작업을 좀 해 달라. 아직 안 끝났으니까 더 만져.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딱 사정을 하고 빼려올 때 못 빼게 하는 편이에요, 저는 좀. 그러다 다리를 잡고 있는다던가. 지리면. 지리면은요? 아, 뭐 임신 될까 봐. 그러니까 이제 전 되게 피임을 좀 잘한 편이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뭐 네. 하나 없네. 근데 이 남자분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남자분이 좀 지루거나 원래 안 쓰던 콘돔을 쓰면 사정하기가 힘들거든. 이러면 여자친구가 힘들어하는 거 아니까 내가 사정을 못해도 그냥 거기서 마무리할 때가 있어요. 저도 약간 지루기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가 많거든. 그러면 흥미가 좀 떨어지기도 해. 계속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지루 부럽다 근데 지루 한번 해보고 싶어. 아니야. 조루가 나. 그래? 남자 입장에서는 지루는 너무 힘든 일이야. 그래? 친한 언니도 그러다 지루인 남자 만난 너무 힘들어요? 지루하다고. 와 맞는 말이다. 너무 지루하대요. 지루하긴 안 해. 다른 방식으로 아, 즐거움을 주면 되지. 다른 테크닉이 있어요. 지루하긴 안 하지. 어쨌든 여자들도 이게 배로 정액을 쭉 받아야 이제 끝나는 마침표가 되는. 엉덩이로 받을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기립근으로 받을 수도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걸 잘한다 잘한다. 쭉 받아야 이제 딱 아, 깔끔하게 끝났다는 느낌이 드나 보네요. 그렇죠. 뭐 왜냐면은 상대방이 이제 만족하는 그런 걸 보면은 더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커플 너무 노력하는 모습이 진짜. 예뻐 보여요. 네, 부럽습니다. 저 아까 못한 말이 하나 있어요. 누나가 그 운전하는 남편의 손을 그 차는 중고차로 절대 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놨어요, 언니. 너무 찝찝할 것 같아. 그 차 걸리면 아니, 핸들부터 뽑아야지. 민기는 저기 뭐냐 차 관리에 너무 진심이라서 아 정말? 차 안에서 절대 뭘 못 먹고 자기 아들도 신발 벗고 타라 그러는데 진짜? 아, 지금은 신게 하는데 초반엔 벗겼어요. 차가 비싸서? 아 그런 건 아닌데 옛날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차를 워낙 아끼는 사람들은 차가 비싸고 싸고 문제가 아니라 맞아. 내 차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지. 나는 차 시트에 막 부시래기 있는 게 너무 싫어. 근데 그건 맞아 다 싫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은 이해하는데 아들 친구가 같이 탔대. 근데 아들 친구도 벗고 타라 그랬대. 아니 내 아들이 벗겼어. 너 여기서 벗어야 돼. 아니 저기 진짜 차 많이 아낀다고 느낀 게 충분히
후진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어. 나를 불러 어. 봐달라고. 아빠는 벌써 내려간 거예요? 갈까봐. 아, 옛날에 한번 그랬다. 어, 들고 봐줘야 되죠. 아, 근데 차 아끼시는 분들 있어요? 네, 막 차에 이름 붙여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싸듬고. 오빠 차 이름 뭐예요? 아, 이름 없어. 똘똘이에요, 똘똘이. 민카, 민카. 아, 민카. 어. 아, 더워. 여기 에어컨 안 틀어주세요? 아니야, 지금 현주가 벗을 때까지 끌어야겠어. 현주야, 벗어라. 어. 빨리, 뭐하니? 뭐하니? 애들 더워 죽으려고 그러잖아. 꿀덩벅이잖아. 진짜 벗을까요? 그거 콘치웨어 아니야? 그래. 맞아요. 맞아, 콘치웨어. 벗을까요? 이거 공구 많이 하는 콘치웨어. 아니 잘 어울려. 되게. 와 진짜 아니, 근데 건조는 야하지가 않고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야하지가 않다니까. 아, 근데 어. 근데 얘기했어 오빠도. 오빠 여자 몸이 야하지 않다는 거는 안 좋은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멋있는 거는 야한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지. 아 그래요? 야한 거 위에 멋있는 거지. 그거 좋은 거네. 진짜 피트니스 같아. 어깨도 그렇고 딱 운동을 하는 느낌이. 네, 자, 광고 왔다가 아, 자 시원하게 첫 번째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자, 술 마시고 함께하면 좋은 친구 술겜. 끊을 수 없는 술, 숙취라도 없애고 싶다면 술자리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품. 음주 전에, 음주 중에, 음주 후에 한 포씩 먹으면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 맞이할 수 있습니다. 화학 원료 0%고요 천연 재료 100%로 만들어서 내가 먹어도 좋고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인 술겜은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혹은 EJ몰에서 검색하거나 주문전화 031-323-2559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자 이제 뭐 술겜 없는 음주 생활을 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제 생활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게 바로 영한네이처의 술겜입니다. 예.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술도 안 마시면서 갖고 다니더라고. 저 어. 오늘 피곤하다 그럼 간 회복을 위해서 아 하나씩 먹어요? 어, 아니 괜찮아 효과 있어. 왜냐면 마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있어요. 괜찮아. 피로 회복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특히 잠 별로 못 자가지고 막 몽롱한 날은 약간 각성 효과가 있는지 정신이 바짝 들어. 괜찮아요 먹는 거.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혹시 형한테 따로 못 사나요? 아니 줄게 가져가. 아, 저도요. 좀 여러 개. 좋아. 뭘 여러 개? 뭐 여러 개는 사 먹어 마. 한두 개야 줄 수 있지만 임마. 사장님한테 얼마나 가져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오늘 거. 아 모임. 아 왜냐면 이게 술게만 딱 주면 사람 되게 좋아하더라고. 좋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내가 늘 말하지만 사회생활에도 되게 도움. 어 그런 게 있어요. 네, 늘 갖고 있다가 딱 이제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딱 나눠주면 맞아, 맞아, 맞아. 되게 센스 있는 사람 소리 듣지. 아, 좋아 좋아. 진짜. 병처럼 막 부피가 크지 않고 하니까 맞아, 주머니에 떡 넣다가 하나씩 주기 너무 좋죠. 네. 자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네이처 술게임이었습니다. 오뚜밤의 뜨거운 토끼 하드레빗입니다. 하드레빗에서 엄선하여 직수했기 때문에 품질 믿으실 수 있고요. 또 유통 마진을 최소화한 제품들이 입고되어 소개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남성용품 전문 브랜드 엑사이스의 최고급 TPU 재질의 자동 흡입 리얼 바디 및 리얼 힙 제품을 대거 출시하였습니다. 출시된 엑사이스 제품은 인체 안전하고 사람의 피부와 거의 비슷한 최고급 TPU로 리얼하게 제작되었으며 실제 인체와 같은 1:1 사이즈 및 80% 사이즈 축소 제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모든 제품에는 남성의 성기를 5가지 패턴으로 강하게 빨아들이면서 수축 이완을 하는 자동 조임 기능이 장착되어 평생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쾌감을 느끼게 해드립니다. 또한 남성용품의 최대 약점이 사용 후 세척인데요. 뜨거운 한발을 사정없이 쏟아내시고 자동 물빠짐 기능으로 내부를 물로 간편하게 씻어낼 수 있고요. 또 휴지 절약 및 현타 방지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아니 씻다가 현타 올 수 있거든. 이게 할 땐 좋지. 그렇군요. 근데 실제 인간이면 가서 지가 씻잖아. 아. 근데 이게 씻겨줘야 되거든요. 제가 가끔 그 뭐야 세면대에다 뿌릴 때가 있어요. 오마이. 거기가 딱 왠지 느낌이 뭔가 딱 받아주는 느낌이야. 아 가끔 이제 샤워하다가 너희 집에 세면대는 암컷이구나. 세면대 그래가지고 가끔 보면은 이제 그걸 어쨌든 닦아야 돼 물로 뿌리고 내 건 또 점성이 뛰어나갖고 붙어 있으면 그걸 손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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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줄 때 그 느낌이 있어. 진짜 현타가 빡 오거든 그때. 왜 뭐 더러운 거 아닙니다 현조 씨. 내 것만 더럽니? 아니, 점성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야. 이제 뭐 그런 거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휴지도 절약되고요. 네. 또 이제 당신을 사정없이 쾌락으로 몰아 넣어줄 그녀들을 하드레빗에서 만나보십시오. 더 뜨거운 여성용 제품도 매주 출시되고 있으니 여성분도 같이 오셔서 구경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뜨거운 하드레빗은 검색창에 하드레빗을 검색하시거나 오뜨밤 팟빵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쉽게 오실 수 있고요. 하드레빗 전문 MD와의 상담 후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이 MD 시스템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친절 상담해주시니까요.
자, 예, 여성분은 여성분이, 남성분은 남성분이 해주시니까 자, 상담 충분히 받아보시고 원하시는 제품으로 구매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뜨거운 진짜, 밤 하드레비과 함께. 생긴 거 장난 아니에요. 아, 안 할 수가 없어요. 게리얼하더라고. 네, 네. 아, 그럼 진짜 남성분 진짜 편하겠다. 그렇죠? 장난 안... 그냥 넣고만 있으면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아, 자동 세척 기능. 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정수기 아줌마가 와서 씻어주는 것 같은 느낌. 진짜 자. 별게 다 나오네요. 저는 이게 사실 자위할 때 휴지에 대고 하거든요. 아. 진짜 깔끔한 깔끔한 뒷처리를 위해서 손은 손 피부는 잘 안 쓰고 휴지 대면서 이제 마지막에 싹. 가끔 그게 들러붙죠? 들러붙을 때가 아, 있어요. 진짜. 나중에 바로 화장실 가서 안 씻으면 휴지가 달라붙어 가지고 나중에 아퍼. 뗄 때가 되게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도루들 많아. 야 너 야 너 어떻게 하냐? 너 어떻게 하냐 진짜? 야, 너, 그것도 떼줬어? 야, 쟤는 정액으로 안 해본 게 없구나. 와, 대단하네. 모아가지고 집에 딱풀로도 쓰는 거 아니야? 물풀. 물풀로. 아니 그래서 물티슈 권합니다. 어, 그 종업기 안에 물로 하면 돌돌돌돌 떠. 맞아. 또 알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닦아주다가 묻었겠지 한번. 아, 그럼 닦아주다가. 알겠습니다. 참 별 얘기 다 하는 오뚜밤이에요. 진짜. 자, 오뚜밤의 라이프스타일 추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텍스 넘버원 케어 자극 없이 촉촉하게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보습 침전 완료 좋은 원료로 만든 더 좋은 상품 여러분의 인생이 넘버원 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제품만 선사합니다. 피부에 좋은 햄프시 오일을 기초로 한 핸드밤 샤워젤은 물론 부드러운 발림성과 강력한 보습의 바디크림 두피에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주는 샴푸 남성의 은밀한 곳에 사용하는 M존 케어 제품이 있습니다. 오뚜밤이 추천하는 M존 케어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곳의 얇은 피부에 맞춘 자극 없고 강한 세정력으로 노폐물과 냄새 유발 원인까지 제거하고 초고함량 햄프시드 오일의 수분 보습 맛과 멘톨의 쿨링 효과로 샤워 후 자극 없고 기분 좋은 쿨링감을 더해 산뜻하고 시원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버텍스 넘버원에서는 M장 기획 광고 보시고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 사은품 증정합니다. 구매하실 때 M장 기획을 꼭 메모에 남겨주세요. 구매 후 리뷰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다음 구매 시 10% 할인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쿠폰 유효 기간은 네이버 스토어 쿠폰 발급 최대치인 30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버텍스 넘버원입니다. 자 M존 케어 샴푸 바디워시 바디크림 네 종류입니다. 요거 유통기한 임박 제품 할인 이벤트 중이라고 하니까요. 자 아직 1년 남은 거예요. 임박이라고 해도 자 충분히 진짜. 쓰실 수 있는 기간이니까요. 요때 이용하셔서 요 할인 이벤트 이용하셔서 저렴하게 한번 구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M존 케어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광고를 해드렸더니 많은 남성분들이 호기심을 갖고 구매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재입고 되는 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이 M존 케어 말고도 다 좋아요. 진짜로 다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니까 샴푸 바디워시 진짜 좋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M존 케어 자 버텍스 넘버원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워킹맘입니다. 최근에 남편이 저에게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애널 섹스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제가 대학생 때 남친, 그러니까 결혼 전 연애하던 남친과 애널 섹스를 한 경험이 있어요.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하다 보니 나만 손해인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걸 남편이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아, 나도 하게 해줘. 어? 아 싫어. 그게 여자한테 얼마나 안 좋은데. 아, 내가 네 남편인데 아, 전 남친보다 못해서 되겠어? 이 불공평해. 남편에게 제가 왜 애널 섹스를 그만두게 되었는지 여자 입장에서 왜 하면 안 되는 건지 차분하게 설명을 해줬음에도 남편은 오로지 전 남친과 비교해서 공평하지 않다 거기에만 꽂혀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조르기에 계속 거절했더니 급기야 이혼하자 소리까지 나오네요. 이게 이혼할 일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답해서 사연 보냅니다. 이건 진짜 이혼하자는 게 아니죠. 아, 그치? 투정 아니에요? 투정이 투정. 전 남친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신기하다. 이걸 어떻게 아냐? 그런 얘기를 못 알았을까? 참. 그냥 전 남친보다 자기가 못하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왜 이런 거에 자존심을 거는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쁜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 이게 대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정민여도 나는 물속에서 해본 적이 없는데 되게 뻑뻑하다는 거야. 그래서
난 해본 적이 없는데 너랑 그랬더니 어. 갑자기 딴 짓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다가 나도 모르게 툭 튀어 나온 거였어. 아 그럴 수 있지. 아 저거 안 좋아, 안 좋더라. 뭐 이렇게 나온 거 나왔나 보다. 그럼 질투 나요 남자들은 진짜? 나는 못 해봤는데. 어 조금 안 난다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아. 진짜 이거는 내가 볼 때 한 번 해주지 않는다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빠는 물속에서 하고 싶어요 언니랑? 뭐 그렇진 않아요. 난 밖에서도 별로 안 하고 싶으니까. 물 속이든 물 밖이든 더 뻑뻑해서 쉴 것 같아. 남편분은 근데 여기 지금 꽂혔어. 이게 좀 유치해 보일 수 있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유치한 거에 꽂히면 아주 애가 됩니다. 근데 남편분이 좀 전 남친을 향한 질투에 지금 사로잡혀서 이성적 사고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걸로 이혼 얘기까지 하는 건 좀 오바거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남자들 이렇게 했던 거를 해야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못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처음이지 이런 거에 또 되게 꽂히는 것 같아요. 이것만은 내가 처음이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이라고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애널 말고 좀 센 거. 좀 센 거. 센 거. 입 안의 사정. 뭐 그렇죠. 입 안의 사정. 삼키는 거. 근데 그 과정이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하다가 자세를 이렇게 잡다가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좀 자세가 웃기던데 와다다다 이렇게 올라와서 되게 급하게 가요. 급하게 가. 그지. 와다다다. 약간 그 공포 영화 한 장면, 공포에 나오는 공포 영화에 나오는 약간 괴물 같이 이렇게. 여자 입장에서 그렇구나. 아니 뭐 이제 손으로 아예 해주고 있다가 끝날 때쯤 입을 대는 거? 뭐 그런 게 제일 자연스러워. 여자분이 와주시는 게 제일 깔끔한 모양새긴 하지. 내가 누워 있으니까 와다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이렇게 이 도마뱀 목도리 도마뱀처럼 급하게 가다가 한 방으로도 흘리면 안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이혼하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해줘요 한 번? 해줘야지. 아니 근데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예 없으시면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자분이 여자한테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전 남친하고 했을 때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것 같아. 이것도 전문가들은 이것도 그냥 안 하거든요. 준비를 충분히 하고 해야 돼요. 뭐 관장도 해야 되고 대부분 그냥 호기심에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맞아요. 저는 제 그때 남자친구가 진짜 해달라고 저도 안 해봤어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먼저 시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조금 약한 손가락부터 굵은 손가락까지 다 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꽃갈콘처럼. 아 이럴 바에 그냥 한 방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귀걸이에서 피어싱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랑 비슷하네. 그자 조금씩 굵은 걸로 2mm, 3mm는 두 개 넣고 세 개 넣고.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엄지가 컸어가지고 엄지가 들어갈 즈음에는 정말 이제 조금 이완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이완 시간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필요해요, 필요해. 안 그러면 다 다쳐. 파열된대요. 피나고 정말로 큰일 볼 때 보지 않을 때도 막 세고 한다더라고요. 그건 막 했을 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선입견 생기는 거거든. 아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자기가 그런 거. 자기랑은 할 수 없어. 왜 이럴 거 아니야? 그때 너무, 걔는 너무 조그맣고 조금 얇았어. 자기는 너무 커서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것도 괜찮다. 달래주기. 찢어져 자기랑 하다가 찢어질 것 같아. 너무 이런 거 설명하는 것도 여자분 입장에서는 맞아요. 남편분한테 되게 좀 굴욕적인 일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네. 쉽지 않은데 내가 봤을 때 이 남자분은 한번 해줘야 풀릴 것 같은데 이거. 하면서 여자가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되게 힘들어한다는 걸 알면 다시는 안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한 절대 번은... 이완이 안 되게 힘을 빡 주고 있는 거야. 그거 더 즐기는 거 아니야? 으쌰 안 좋아 말해서. 근데 어쨌든 남편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려고 노력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모르는 게 베스트인데 이미 알아버렸잖아. 어쩌겠어 이것 때문에 이혼할 거야 그분. 장원 씨 말이 진짜 맞는 게 이게 싫다 싫다 계속하면 더 하고 싶은 거 있잖아. 끝까지 하고 말겠다. 남자도 좀 그렇던데. 이제 오기 생기면 정복욕이라 그러지. 오늘 건 좀 따로 보셔야 될 것 같아. 연인이 보다가 너 해봤어? 하는데 동공이 흔들리면. 여러분 그 섣불리 도전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는 게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 섣불리 잘 모르고 했다가는 상처만 남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좀 걱정되는 거지. 나는 여러분들한테 해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난 이거 경험이 없어서 이 부분은 할 말이 없네. 해보고 싶어요, 오빠.
입맛 따신 거야? 아 이러면 좀 궁금하긴 쟤는 하고는 싶은데 지금은 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궁금하긴 해요 뭐 쪼임이 얼마나 다르길래 다들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 문제라기보다는 남자들한테는 그냥 정서적으로 이게 좀 아, 여기까지 나한테 이런 거지 정복욕구인 거지 그냥. 아니 근데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 좋다는데 훨씬 좋대요 여자들이 좋다고요? 여자들도 그 부분에 그 예민함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진짜 좋고 언니도 형부랑 해봤어요? 아니요 해봤다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네. 아니 그 저희 남편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긴 했는데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잘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익숙치 않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만약에 난 경험해보고 싶으면 해주겠다 나는 했는데 본인이 그랬고 이 손가락만 제가 넣어보라고 해봤었는데 그 기분이 약간 좀 그래 관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 좋진 않지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아예 돈 터치 거기는 이런 여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있어 살짝 손끝만 닿아도 막 진짜 실제로 절대 거기는 접근하지 마 이러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상의와 교감이 맞아,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또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그래도 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말리지 않겠는데 섣불리 접근 모르고 그냥 섣불리 접근하지 마라 해봤어요 오빠는? 저요? 해봤네. 안 해보고 이 정도까지 얘기하겠어요. 아니 근데 그게 진짜로 안 좋다면서 왜냐면 거기에 이제 바로 음식물 이렇게 독소가 되게 많아서 남자도 안 좋다면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게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엔 대부분 그냥 막 호기심에 남자들이 쫄라가지고 억지로 막 하거든. 막 찔릴 거예요. 그게 제일 안 좋고 그게 제일 안 좋아. 여자한테 정말 불쾌한 경험일 수 있거든.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걱정되는 게 저는 아까 얘기했던 거 삼키는 거. 요거를 되게 원해가지고.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거절했어요 그거. 전 남자친구가 좀 그게 거칠게 했나 봐. 그냥 이렇게 하다가 삼키면 되는데. 아예 그냥 막 딥드로우 저한테 절대 안 해주려고 하는데 한번 해줬어요 이렇게 한 몇 달을 쫄으니까 저도 저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안 돼 무조건 이걸로 끝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 뒤로 하는 습관을 기르면 이제 앞에 게 별로 안 좋지 않을까라는 그치 남자들 그런 거 있지 아 형진 씨가 얘기 잘했어 한번 받아주면 그 루틴 돼가지고 그렇게 꼭 해주길 바랄 수 있어 더 원하는 자극 막 이런 거 아예 맛을 모르는 게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안 하는 게 맞는 거네요 이분들은 안 해야 된다는 거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이게 지금 여자분의 사연이기 때문에 남자를 설득해야지 뭐 난 그때 경험이 너무 안 좋았고 몸이 난 안 약간 다쳤다. 안 좋은 기억이고 아팠다 네. 여자분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뭐 적극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뭐 불편한 감이 있다 그래서 좀 나는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표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자기가 원하면 생각은 있다라는 식으로 좀 접근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아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난 끝까지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네 그건 좀 궁금하다 술 먹고 얘기해 저도 근데 아까 전에 민기 형 말한 것처럼 알게 됐어요 막 나도 내 거 한번 삼켜줘 했는데 나 그거 막 맛 너무 이상하더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왜 거짓말 못하는 분들 있어 너 애널 해봤어 했을 때 그냥 나 안 해봤는데 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되면 그냥 걸리는 거야 약간 다현 씨도 그럴 것 같아 다현 씨도 거짓말 못해 어떤 질문이든 하면 그렇지 그냥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고 나 거짓말 못 해가지고 이렇게 쭈삐쭈삐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애널 형 안 해봤어. 자 다현 씨 간다. 애널 해봤어? 아니. 존나 티난다 저 이거. 입이 삐뚤어지잖아. 누가 봐도 한 천번 한 사람 같은데. 그래서 전 남친들이 다 알아요. 뭘 해봤는지 다 이거 저거 다 해봤구나. 자세는 어떻게 해봤구나. 옆으로 하는 거 좋아해 그럼. 아니? 예, 투명해. 투명해. 진짜. 누굴 이렇게 속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 맞아요. 그래서 좋아, 네가. 사람 좋아. 저도 오빠 좋아요. 왜 그랬지? 왜 그래? 둘이 또 시작이야. 아니, 또 복붙이야, 복차 붙이기.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왔다가 두 번째 사연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Y존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이 특허 원료를 더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Y존의 시간을 되돌리는 차별화된 세 가지 특허 원료, 여성에게 좋은 일곱 가지 자연 유래 성분, 세포 성장, 촉진, 재생을 도와주는 다섯 가지 성장 인자까지 더해 강력한 효능으로 선보입니다.
더 촉촉한 수분감, 더 쫀쫀한 탄력감. 사육 2주차부터 달라지는 Y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궁은 약산성 pH 4.5로 Y존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여성의 Y존은 씻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Y존 피부 탄력, 보습, 진정, 청결, 그리고 성감 향상과 질 건조증까지 개선됩니다. 쓰면 쓸수록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여궁으로 Y존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특허 원료로 더 강력해진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특히 지금 본품 두 개를 사시면 한 개를 더 드리는 2+1 이벤트 중이고요. 오뜨밤 보고 신청한다고 해주시는 여성분들에게는 여궁 체험분 두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1588-5570 또는 검색창에 여궁 검색해 주세요. 네. 자, 요 여궁 아직까지 안 써보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예, 좀 그 안 써본 제품이니까 친숙하지 않은 제품이니까 진입 장벽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뭐 현조 씨도 늘 말씀하시고 우리 미셸 누나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써보신 분들은 다들 만족도가 엄청 높으시더라고요. 한번 쓰면 그냥 계속 쓰게 돼요. 왜 좋은 팩 얼굴에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쓰면은 이게 내가 바뀌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만난 사람이 없어도 항상 준비된 자세로 쫀쫀하게 네. 이거 시작하고 남친 없지 않았어요? 응? 뭐요? 계속 준비 중인가 봐요. 준비한다고요. 항상 준비 중. 쫀쫀하면서 요즘 짱짱하다 그러더라고 아주 그냥. 네. 없어지겠어요. 붙어서. 아니 정말로 좋아요. 저는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확실히 사람이 좀 그 건조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건조해지는 걸. 근데 물 뿌릴 수도 없잖아. 근데 얘가 이제 뭐 차근차근 조금씩 올라가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훨씬 더 이 건조함이 좀 간지럽고 뻑뻑하고 아프거든요. 네.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냥 네. 제 상상인데 여름이 더우니까 이거를 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하면 더 시원하지 않을까 몸이? 너무 시원하네. 그러면 더울 때. 좀 괜찮다. 그걸 또 아이스로 즐기시려고. 아이스 여궁 아이어. 아이어 아이어로 주세요 아이어. 뜨여보다는 아이어. 괜찮겠지 더우니까. 얼죽 아이어. 챌린지 합시다 챌린지. 괜찮지. 몸에 열 많으신 분들은. 네. 벌죽 아이어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여궁이었습니다. 필요한 몸의 활력 증진, 몸속의 에너지 증진, 남성 정력, 근육 증진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시니케어의 건강한 남성을 위한 포뮬레이션 메가 액티브 스트렝스 포뮬레이션 포맨입니다. 옥타코산올과 아연이 좋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긴 겨울 나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철새들의 에너지원이 바로 옥타코산올입니다. 이런 옥타코산올이 1일 섭취량 기준 최고 함량인 40mg이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골격 형성과 신체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아연, 힘의 원천 마카, 근육과 혈액에 좋은 아르기닌, 피로 회복에 효과적인 타우린까지 모두 함유된 남성에게 완전체인 건강식품입니다. 먹기에도 부드럽고 소화를 편하게 하는 식물성 캡슐로 만들어져 있고요. 휴대도 용이합니다. 위생을 위해 개별 포장으로 제작됐습니다. 남성이라면 모든 분들께 메가 액티브 스트렝스 포뮬레이션 포맨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시니케어 검색하시고 구매 시 배송상에 M장 기획 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제품 2+1 프로모션 행사 진행 중입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시니케어 20주년 기념 이벤트로 M장 기획으로 주문하신 모든 분께 10,000원 상당의 프로폴리스 골드 치약 또는 스프레이를 증정하고 있으니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시니케어 메가 액티브 스트렝스 포뮬레이션 포맨입니다. 자 요거 또 먹고 활력 많이 좋아졌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모두에게 확인된 효과는 아니지만 아침이 좀 다르다. 아침 텐트가 저 오늘 아침에도 빳빳해져가지고 깼거든요. 진짜 와 진짜요? 네. 달라요 이거. 요즘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 미치겠어. 아니 밤에마다 빼고 자도? 요즘에는 바빠가지고 안 빼고 자기도 하는데. 아 저도 확실히 건강하시나보다. 저는 뺐는데 뺐는데도. 아, 진짜? 이거 내가 볼 때 약효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이게 이거는 검증된 검증된 거 아니야. 아니니까 조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좀 놀라운 거야. 아니 그냥 이 정도도 아니야. 이 정도도 아니야. 사실. 그러면 이거 달라요. 진짜? 바로 나. 아 이건 나도 그래. 나를 보고 있어. 나를 보고 있어. 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일어나다가 여기 빡 꽂혔잖아. 에이. 아, 눈물 못 떴잖아. 이건, 이건 과장 광고, 이건 과장 광고. 저거 거짓말이야. 아침에 진짜 눈, 살짝 지각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다가. 아, 씨, 뭐야. 아, 진짜 잘 살린다. 그래가지고 아 지각했네. 그래가지고 눈 눈빛이 아 눈 한참 있다 떠지더라고. 너무 코피 안 난 게 다행이네. 입으로 아. 안 들어가서 다행이네요. 직접 빠셨지. 옛날에 어. 그 영화에 나왔던 유명한 대사. 자기 입으로 안 들어가서 다행이네요. 그치 눈치를 냈을 다행이지. 어. 자 근데 이거는 그 뭐냐 정식 효능이 아닙니다. 그만큼 활력이 좋아졌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메가 액티브 스트렝스 포뮬레이션 포맨입니다. 시니케어에서 검색하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들에게 알리기 싫은 성매개의 감염 모르고 저질러버린 원나잇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남들한테 알리기도 싫고 병원 가자니까 부담스러울 때 성병이 걱정되지만 어찌할 바 모르겠다면 질염, 요도염, 방광염, 골반염, 불임까지 궁금한 게 너무 많을 당신을 위해서 병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직접 성병 검사는 S체크 비대면으로 개인정보도 남지 않게 S체크 전문의가 직접 개발한 온라인 비대면 자가검사 진료 시스템 특허받은 자가검사 키트가 S체크입니다. S체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365일 24시간 구매 가능하니까요. 네이버에서 S체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언제든지 톡으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카카오톡에서 골뱅이 S체크 검색하시면 S체크 상담창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S체크 공식 홈페이지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12가지 성병 검사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늘 말씀드렸는데 자,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아시죠? 어머. 요거까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와, 짱이다. 저는 이거 혹시라도 오. 여자친구나 연인한테 같은 말이구나. 여자친구와 내 파트너한테 안 좋은 영향을 혹시라도 끼칠까봐 저는 이거 3차에 걸쳐서 주사도 다 맞았어요. 맞았어요. 대단하다. 짱이다. 그 가다실 주사라 그러죠. 그렇죠. 비싸. 비싸요. 맞을 때마다 또 가격도 두 배로 올라가. 그래요? 8만 원, 12만 원, 뭐 20몇만 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맞아, 맞아. 마지막 게 제일 비싸. 그리고 마지막 건 맞으면 하루 종일 아파. 착하다. 그것도 맞고. 아니 근데 그게 서로 깔끔한 게 좋으니까 남자한테는 영향이 없는데 여자를 맞아. 위해서 맞는 거라고 하더라고. 영업 당했지 뭐. 아니 근데 뭐 요즘에 그런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로. 네. 같이 가서 맞으시라고. 근데 이거는 진짜로 왜냐면 우리가 산부인과를 가더라도 요거 꼭 물어보거든요. 그런 검사하셨냐고. 맞아, 맞아. 경부암. 맞아. 근데 미리 이렇게 맞아. 사실 요거 하나만 하면 또 아까울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다 검사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한 번쯤은 해보셔도 괜찮겠다. 네, 네. 여러분 S체크로 건강한 성생활 하시고요. 내가 혹시 뭐에 걸렸을까 싶어서 전전긍긍 하시는 그런 날들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S체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만 나이로 바뀌면서 다시 갓 20대 중반이 돼버린 남자 시청자입니다. 최근에 고민이 생겨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입대 전 첫 연애 이후 저는 군대 전역 후 제 인생 두 번째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0대 동갑인 여자친구와 알콩달콩 달달한 연애를 해온 지도 벌써 반년이 다 돼가네요. 항상 서로를 위해주고 배려하면서 적극적인 연애를 하는 저희 커플에게 아직은 좀 어색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스킨십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좀 수위가 있는 스킨십이랄까요? 반년 정도 연애를 해오다가 최대한 나간 진도가 키스입니다. 물론 키스가 진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스킨십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여자친구와 저 모두 부끄럽다는 듯이 약간 피합니다. 성욕이 적은 거냐고 하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매체를 통해 이성에 대해 접해온 저는 성욕이 그리고 아마 변태력도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 뭐가 문제냐? 제 자신감이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 첫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결한 청년이죠. 군대 가기 전 첫 연애를 했었지만 그때는 남자다움이 너무 안 느껴진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았고요. 그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연애다 보니 기회도 없었고 나이도 들어버렸고 자신감과 자존심 모두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 여친은 첫 연애가 아니고 대화를 나눠보니 처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자친구를 만족시켜줘야 할 것 같다는 부담감도 있고요. 첫 경험이라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기념일이 다가오는 와중에 주말에 같이 보내기로 이야기도 된 상황이고요. 서로 부끄럽다는 표현을 하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물꼬를 터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완전 맨땅에 헤딩이에요.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거사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어린 동생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 20대 중반. 야, 안 되겠다. 얘 무조건 살린다, 내가.
근데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초반에 이 나이 때 이게 두려움으로 자리 잡으면 왜 그 벼룩들도 원래 엄청 높이 뛰는데 천장이 있는 박스 같은 데 놓아놓고 어느 시간 정도 있으면 그 박스 높이까지밖에 못 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한테 어떤 그 자존감 문제, 자신감 문제 때문에 나에게 한계를 결정해 놓으면 거길 넘어서는 게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용기를 한번 빡 낼 필요가 있는데. 맞아. 그 제가 현주한테 맨날 얘기해. 언니 나는 이래요. 저는 이런 현주, 사람 안 맞고 저는 누구 이래요. 막 이래서 한계를 결정 지어주지 말라고 해요. 왜 그가 네 스스로 틀을 만드는 것 같다. 그 한계는 이 누나죠. 이 누나. 누나는 한계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 현재 언니에게 주고 이제 마음껏 나를 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니 저는 원나잇은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자면은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서 무조건 사귀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아니야, 너 원나잇 못한다고 그렇게 너가 단정 짓지 마. 할 수 있어, 해봐. 왜 그렇게 단정하지요? 너를 그 틀 안에 가둬놓지 마, 현조야. 야, 너 현조. 이 누나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너한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뭔지 알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아, 그 대리만족 안 하나. 아니, 정말로 약간 뭐 연하는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근데 연하 중에서도 진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끌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고 맞고. 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지. 네. 전 이분도 사실 첫 경험을 안 하면 어떻게 해. 무조건 첫 경험이란 누구나 있죠. 뭐. 그렇지. 네, 나이가 좀 있으시다는 것 뿐인데 제가 35살 군대 갔다 온 남자가 첫 경험인 사람하고 해봤어요. 물론 제가 상처가 조금 났어요. 너무 못 찾더라고요. 못하니까 그치. 네, 네. 그래서 이제 아프고 상처가 났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졌냐?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려는 게 보였고 진심인 게 보였고 귀여워 보일 수도 있고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지. 그리고 이제 그렇더라도 좀 이해해줘 이렇게 미안해하고 하는 걸 보니까 믿지 네. 않았어요. 첫 경험이 완벽한 남자 아유, 많지 어딨어. 않아요. 저도 엄청 삐걱거렸고 금방 쌌고 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한약도 지어 먹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혼자 걱정돼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만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요. 나도 그렇고 여기 있는 남성분들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는 다 뭐. 이불킥도 해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막. 그럼 나 뭐 문제 있나? 나중에 근데 솔직하게 술 한잔 먹고 남자애들이랑 얘기해보잖아? 다 그래? 비슷해 첫 경험은. 저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저 못 찾아가지고 엉덩이 사이에 껴서 처음에 비벼가지고 그래. 비벼가지고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그리고 여자... 긴장해서 자꾸 죽어. 아니, 그 여자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만족시켜주는 남자는 저는 한 명도 없었어요. 처음보다는 뭐 다섯 번, 여섯 번째 맞아. 처음에 하고 맞춰가고 대화를 통해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어떻게 만족을 시켜줘요? 그런 부담감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본인이 막상 했는데 또 잘할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해봤더니 그렇게 사정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술을 또 개발한 것이고 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춰서. 네. 자 그러니까 너무 이게 첫 섹스에 대한 환상을 일단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한 번만에 여자친구한테 모든 만족을 줘야 되고 막 섹스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더 이렇게 막 판타지로 더 확장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빨리 해버려야 돼.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야. 맞아, 맞아. 어떤 판타지가 있어요? 처음 하면? 처음 하면 막 왜 종 울릴 것 같고 땡동한 종 울린다고 막 들어가는 순간 막 쫀쫀한 느낌이 막 거기에 막 다 집중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막 긴장해가지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막 모르겠고 맞아. 막 그러거든. 그리고 여자친구 지금 반년 정도 사귀었는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스만 해도 지금 옆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 맞아. 이해할 수 있는 여자친구야. 떠나지 않아요 이분은. 네. 진짜 그렇게 키스가 좋았다는 거는 섹스 좋을 가능성이 그치, 많아요. 그치, 맞아, 그치, 그치. 맞아 맞아 맞아. 그러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예전 연애 중에 이제 숙맥이라고 남자답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애가 잘 안 됐던 적이 몇 번 있으시대요 이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좀 있으신 것 같아. 근데 지금 옆에 계신 여자분은 6개월이나 키스만 하면서 옆에 있었다는 거는 비슷한 사람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이나 안 했는데 하고 나서 헤어지면 너무 이 사람은 너무 상처겠다. 아 그런 얘기 왜 하니? 지금 잔뜩 올려놨는데 지금 네가 자. 야 이거 묶어서 같이 편집해 이거. 농담이야 농담이야. 아니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다현아. 상상. 저도 이런 적 있어서 계속 이렇게 플라토닉 사랑만 하다가 이제 여행을 가서 처음 이렇게 빡 했는데 너무 별로인 거야. 20살 때 첫 한 오빠가 근데 너무 좀
아 너도 불키 너도 처음이어가지고 좀 별로였구나.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격하게 하고 막 이러니까 아. 좀 아니다 싶어서. 어. 그렇죠? 그게 극복이 된다는 걸 몰랐잖아, 그렇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안 되겠다. 이분은 무조건 일단 러브젤부터 하나 보내주자. 그래. 왜냐면 여자친구분도 긴장해가지고 잘 안 나올 수 있고 남자분도 막 그냥 힘으로만 하려 그럴 수 있거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 야 무조건 제가 러브젤 보내줄 테니까 여행 가기 전에 꼭 받아가세요. 아 근데 장원 씨 혹시 러브젤이 너무 막 좀 그래 보이면 어떡하지? 아 여자친구한테. 차라리 못하니까 그냥 서른 넘었는데도 못한 그 약간 쑥맥의 풋풋함으로 가는 게 낫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잠깐 이렇게 코 푸는 척하면서. 웃기지 마세요. 그래, 뭐 치는 거. 약간 민기 방식이거든 이런 거. 그때 뭐지 연고 쳐준다고 진짜. 몰래 바르라고 했거든. 그래 아니 여자친구분이 봤을 때 너무 좀 그게 이질감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그런 걸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막 생긴다. 아, 진짜. 술 먹으면 잠깐 잘 발기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비아그라 같은 거 어디서 얻은 거 가방에 한 5천 원? 그럼 그게 주술적 의미가 있는지 나 괜찮아 나 가방에 비아그라 있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이 생각만으로도 심리적으로 든든하다니까 30대에도 그렇게 죽는 경우가 있어요? 초반 20대 후반이건 30대 아, 술 먹으면 영향 받을 수 있지 아 진짜 오히려 저는 술을 먹어야 용기가 생겨서 자신감이 문제라고 하니까 나도 와인 한잔 해보라는 조언 해주려고 적당히 많이는 안 돼 왜냐면 감각이 죽으면 바짝 쓰겠지. 근데 금방 죽을 수 있어. 술 때문에. 감각이 둔해지니까. 여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도 기회를 생각보다 많이 주더라고요. 처음에 그래, 안 좋을 거라는 예상들 다 하고. 네. 아니면 진짜 만약에 그 쟤를 보고 그런 얘기도 해도 되겠다. 내가 처음인데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좀 공부를 하고. 그래. 너는 경험도 있었고. 그거 좋다. 처음 남자 하면 너무 잘 몰라서 거칠게 막 아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준비했다. 나쁘지 않네. 커플더라도 봐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좋다. 자, 그러니까 형으로서 참 많은 걸 조언해주고 싶은데 뭐 기억이 나겠어요? 그 순간이 다가오면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 했는데 꼬무룩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존심이 확 떨어지잖아 너무 긴장돼서 이 여자랑 처음이니까 꼬무룩 확 돼버리면 어떻게 이렇게 우쭈쭈 세워주세요 빨아서 아 그거를 근데 이 여자분이 누나 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저기 뭐냐 그분은 저 키스하면서 여자분의 시야를 가려놓고 내 손으로 아니 여자친구 여자친구 손을 자연스럽게 그래. 갖다 대보세요 내 거에다가 난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손을 가져와서 그런데 이제 처음이라 그래. 적극적인 행위까지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또. 그래. 또 그래. 가정이야. 그래.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만약에 그게 여자친구가 거기에 실망해서 떠나갔다? 그럼 그냥 내 짝이 아닌 거야. 실패할 수도 있지. 정민현은 그걸 알고도 결혼했잖아요. 지금 9년째 나랑 살고 있고. 뭘 알고? 아니, 처음에 나만 좋았다고 하더라고. 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래. 누구나 다 미숙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왜냐면 6개월인데 이거보다 더 길어지면 여자친구가 오해할 수 있어. 보장과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 가서 하고 와서 어땠는지 알려주면 우리가 그 다음 거 다시 상담해 줄게. 그래, 우리가 책임진다. 네 섹스 라이프 우리가 책임진다. AS 해주자. AS. 우리가 책임진다. 운 좋은 남자애들은 요 나이 때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한 분. 중요해. 근데 이게 운이거든. 그 누나가 다 알려줘 진짜. 맞아. 인정 인정. 인상들 그런 누나를 한번 거쳐가면 딱 좋은데. 안경 끼고 가겠습니다. 제가. 네. 자 그리고 그 여자분 입구 찾을 때 느낌을 내가 좀 최대한 설명해주자면. 오. 뭐야? 여기 있다.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딱 타고 위에서부터 내려가다 보면 느낌이 이렇게 굴곡이 생겨서 여기 쑥 들어간다. 진짜 쑥 들어가. 이거 되는 거예요 방송? 아 진짜 여자 몸 표현한 거예요, 거? 아니 이렇게 타고 들어가 손이 타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꺾이는데 뭐지 하다 야 이게 들어간다. 그걸 알까? 손으로 해주는 방법을 알까? 어? 아니 그러니까 그 가이드를 해드리는 위치를 찾는 법을. 그러면 시뮬레이션 능선을 타고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쑥 밀려, 쑥 밀려 들어가고. 그 느낌 기억했다가 내 고추를 여기다 대고서 그 다음엔 이렇게 돼. 이렇게 손가락 인도해 주면 돼,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돼. 길라잡이를 손가락에 해주면 돼. 이렇게 잡고서. 아, 떨떠리도 그렇게 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몸이 있으면 이렇게 능선을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꺾이네, 뭐지 하다. 야! 들어갔단 말이야, 이렇게. 아,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왜 못 찾았지, 그거를? 아, 처음엔 진짜 못 찾아. 그걸 왜 못 찾지? 아, 생각해보니까 나는 근데 블랙홀 빠지듯이 찾아버렸어. 쑥쑥. 우연히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걸 쑥 들어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나는 그 앞에 지나가다가 내 다리에 내가 걸려서 넘어졌는데 들어갔어. 뭐 그런 식이야. 근데 이런 사이면 되게 오래 가지 않아요? 정말 늦게 시작했으니까 하나씩 터가는 거니까 나중에 되면 할 게 많아. 얼마나 부럽다. 그치? 부러워. 진짜 설레겠다. 아,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만 너무 많지. 이만 한 340개 된다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너 이만 새끼야. 자, 본인은 걱정된다지만 우린 참 부러운 거. 속이 넘겨서 기대가 얼마나 커. 진짜 부럽지. 근데 아마 얘는 여기서 한번 뚫잖아. 이제는 이제 당분간은 거기에만 꽂혀있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건수 만들어가지고 이제 모텔 데려가려고 이제 그 생각만 만나서 영화 보잖아. 진짜? 영화 안 들어와. 진짜 미쳐 진짜. 미쳐. 자, 어쨌든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네, 부럽습니다. 네. 자, 이 순간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꼭 후기 보내주시고요. 자, 저희 오뚜밤 메일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연은 mjang1999@naver.com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사연 소개된 분들은 하드레빗에서 선물도 드리니까 꼭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뜨거운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